반짝반짝 비단실을 만드는 거였네. 정말 재밌다. 따라도 재밌다. 어때? 이제 비단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지? 응. 누에가 뽕나무에 먹고 만들었어. 따라도 비단 만들어야지. 아오. 따라는 누에가 아니잖아. 누에만 실을 만들 수 있다고. 아니야. 비단 실을 만드는 건 누에지만 다른 실은 누에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걸. 어? 정말? 응. 보여줄까? 됐다. 깽 있잖아. 준비됐지? 반짝반짝 비단실은 누에가 만들지만 이런 실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우와! 어떻게 만드는데? 바로바로 목화루! 송이송이 목화송이를 따서 다듬으면 우와! 솜이다! 솜! 맞아! 거친 솜을 씨앗틀에 넣으면 목화솜이 돼. 그리고 활줄로 솜을 잘 다듬은 다음 잘 말아서 물에 넣고 돌리면 이런 하얀 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실을 끼워서 짜면 실과 실이 합쳐져서 천이 되는 거야. 천으로 이런 바지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옷들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아, 송이송이 목화종이로도 실을 만드는 건가? 신기하다! 어때? 목화로 만든 실 구경 잘했어? 응! 개미는 목화로 만든 실 좋아! 좋아! 따라도 좋아! 좋아! 우와! 게임 카드다! 어디? 우와! 누에 옆에 게임이네! 게임 카드 멋지지? 우와! 멋져! 멋져! 게임 카드 모아서 똑똑해질 거야! 짠! 게미 퀴즈. 누에는 무엇 먹고 살까요? 1번 뽕나무 잎, 2번 배추, 3번 당근. 퀴즈 정답은 교육방송 게미랑 부카체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당첨된 친구들에겐 게미랑 부카체카가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